좀 정밀한 협의를 하고 최대한 끌어서 온다라는 국회 발표와 함께 다음 주 중으로 현재는 발표가 예고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앞서 그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예상 정리의향도 네, 그걸 알겠지만 이 자체에 예상 공급 물량이 붙어 있는데 이 공급 물량만으로 시장에 제대로 된 공급 신호, 공급 시그널을 줄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관련된 지금 파악이 될까요? 일단 계속 논의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근데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푸는 건 역시 아까 말씀드린 서울의 아파트 주수 제한 완화 같은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그 가격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요소다 보니 네. 결정이 좀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. 직전까지도 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를 검토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정부의 확고한 방침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나오는 과정이 좀 더 확실히 시장에 계속해서 주택이 공급되고 서두르거나 주택차도